안녕하세요. 화천의 세일즈 파트너 정훈입니다. 지금부터 공작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천의 인공지능 스마트 머신 중 흑연 가공 전용 스마트 머신, 스마트 UAX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가공물이 있습니다. 이 완성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선 CAD 데이터를 통해 완성품의 형상을 분석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공구를 사용해서 어디를 얼마나 가공할지, 어떤 경로와 순서로 가공하는 게 효율적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작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전달을 하고, 기계의 소재와 공구를 정확하게 세팅하고 나서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따라 그 속도와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스마트 머신은 앞서 말한 모든 과정을 기계 스스로 자동화해 CAD 데이터만 있으면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단 네 번의 터치만으로 빠르게 가공을 완료할 수 있는 똑똑한 공작 기계입니다. 스마트 머신은 가공할 CAD 데이터의 종류가 아무리 다양하고 많아도 첫 번째 모델의 연산이 끝나면 즉시 가공을 시작하고, 가공 중 나머지 모델의 연산을 마친 뒤 자동으로 가공을 이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양한 형상의 가공물을 가공할 때 더욱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말로만 들어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스마트 UAX가 어떻게 버튼 네 번만으로 가공을 완료하는지 제가 직접 시연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 버튼을 눌러 가공할 CAD 데이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스스로 모델을 분석해 최적의 가공 공정과 공구를 선정합니다. 이어서 캠 연산이 실행되어 가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고 안전한지 검사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잠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가공할 소재를 테이블에 세팅하고 화면에 표시된 형상을 세팅 위치에 대략적으로 배치한 다음 배치 완료 버튼을 눌러 소재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오토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소재를 측정하고 가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제가 한 건 CAD 데이터를 입력하고 소재를 테이블에 올리고 버튼을 네 번 누른 것뿐입니다. 이런 작업은 숙련된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직접 사용해보는 건 처음인데 전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숙련된 엔지니어와는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공에 대한 과정을 기계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자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24시간 무인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머신, 아주 대단한 기계죠? 자, 앞서 스마트 머신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똑똑하다고 해서 24시간 무인 가공이 가능할 수는 없죠. 이제 기계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200, 세로 700mm의 넓은 테이블 사이즈로 많은 소재를 한 번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0mm 깊이의 다양한 형상을 가공할 수 있도록 50툴 사양의 매거진에 48개의 공구와 2개의 측정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주축 냉각 기술과 열변이 실시간 보정 기술을 통해 오랜 시간 가공해도 최상의 가공 품질을 유지하고, 가공 중 문제가 발생 시 기계 스스로 가공을 제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안전한 무인 가공이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UAX는 흑연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질을 대용량 필터와 고출력 모터를 적용한 집진기로 강력하게 흡수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공작기계 스마트 UAX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스마트 머신 라인업과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